자, 그래서 복습 확인용 퀴즈 문제 만들어 두었습니다. 알맞은 거 골라서 읽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뭐 지연이가 생각하는 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오케이. 좀 이따가 왜 이거 이제 선택하는 건 둘 중에 얘를 선택한 이유가 뭐고 얘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Do you like chocolat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magine that you are 잠깐만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Okay. 그래서 좀 이따가 imagine의 뜻이 뭐며 무슨 시인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얘기해 주시고 이 that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그랬고요. 이거 여러 가지 종류의 that 중에 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는 그냥 초콜릿인데 이번에는 어 초콜릿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 오케이. 그래서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 초콜릿 축제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Italy. Italy 이런 소리입니다. Italy. 근데 좀 더 빨리 하면 Italy. Okay,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In a small town in Italy. Okay, 그래서 둘 중에 얘를 선택한 이유, 얘를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이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세 녀석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부분. 이 마을에는 모든 곳에 초콜릿이 있다라 남편. Mm. 이 마을에는 모든 곳에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여기 가서 다 초콜릿이 있다라 남편. There is a chocolate town. 자, 이 문장하고 있어요. Town. Town in this. 단어 할 때 했는데 이게 지금 기억나요. 뭐라고요? 모든 곳. 어디에나 모든 곳에. 네. 뭐라고요? 아, 네. There is a chocolate. There is a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네. 이제 기억이 났습니까? 네. There is a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골라야 되는 이유, 얘를 골라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준 아 이건 아직 남았구나. 그 다음 거대한 초콜릿 조각상도 있고요. 심지어는 초콜릿으로 만든 우편 엽서까지도 있다라는 표현.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오케이. 지난 시간 여기 생략된 말 얘기했으니까 뭐 넣어서 엔드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기억이 안 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초콜릿을 먹고 마실 수 있다. Can eat and drink.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And 뭐 와우 yum. 자, 그래서 eat and drink chocolat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론
이렇게 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초콜릿을 먹고 마신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나는 그 초콜릿 축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밑줄 친 부분에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묻는 문장은 뭐였더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What can I do? What can I do? 그렇지. 그 다음에 오케이. 인보다는 애시 낫겠네. 오케이.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What can I do? What can I do? 그 초콜릿 축제에서 At the chocolate festival. What can I do at the chocolate festival? What can I do at the chocolate festival?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I do at the chocolate festival? 그랬더니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됐습니까? 초콜릿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데 초콜릿은 먹거리니까 먹고 마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뭐 녹여서 먹는 거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초콜릿 녹여서 찍어 먹기도 하고 초콜릿 퐁듀라 그러죠? 그렇죠? 초콜릿 퐁듀도 있고 폰듀도 있고 치즈 폰듀도 있고 그렇죠. 먹어봤어요? 안 드셔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몸에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했는데 틀린 거 있나요? 틀린 거 없죠. 그리고 Are you like가 아니고 Do you like 해야 되는 이유는 Like 뜻이 좋아 그렇죠. 너는 초콜릿 좋아하냐 라는 표현에서 Like는 무슨 뜻이고 좋아하다 그러면 무슨 시고 하다시고 묻는 문장 만들고 싶으면 숨어 있었던 두가 이렇게 너는 좋아한다 Do you like? 난 그 얘기 안 했는데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You like.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그렇죠.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A chocolate이 아닌 그냥 chocolate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는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묻고 있고요. 초콜릿은 무슨 씨인데? 이름 씨인데 영어 문장과 우리말 문장 표현에서 다른 점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규칙들 그러니까 어 같은 거 쓸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상상해보라는 문장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인데 다 맞았나요? 오케이 다 맞았습니다. 자 첫 번째 Imagine 뜻이 뭐고? 상상하다 라는 뜻이라면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며 어떤 느낌이 든다? 누구에게 뭐 하는 느낌 든다? 상대방에게 됐습니까? 영어에서 상대방은 영어로 뭐예요? 유죠. 유에게 하는 말이다. 됐습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I고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유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독자들에게 명령문 됐습니까? 부탁하거나 충고하거나 하고 있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 좀 해봐 달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할까? 자 아까는 초콜릿인데 이번엔 어 초콜릿이라 해야 되는 이유는 자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어디에 라는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상상해 보랍니까? 초콜릿 세상 속에 초콜릿으로 된 세계 속에 여기에 어가 온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온 어다? 월드. 월드 뜻이 뭔데? 세계 세상이며 무슨 신데? 이름 신데 얘는 셀 수가 있다. 그래서 얘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초콜릿이 얘 보고 막 뭐라 그럴 수도 있다 그랬죠. 야 나 셀 수 없는데 네가 왜 왔어? 그럼 얘가 그러겠죠. 야 나는 너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얘 때문에 왔어 이런데 했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자 that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죠.
순서대로 배운 순서대로 해보면 첫 번째 네가 배운 that은 무슨 뜻의 that이었다? 저것 이란 뜻으로써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 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어려운 뭐 일본말이라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쓰였을 때는 지시사라고 합니다. 뭐 영어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말씀들 하시죠. 이 사자가 말사자야. 단어가 단어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의 종류. 선생님 근데 이 말이 별로 일본말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얘 대신에 이름씨, 하다씨, 어떤씨 이렇게 선생님은 우리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도 마찬가지 어떤 단어의 종류인데 손가락으로 뭔가를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거 가리킨다는 거. 근데 지금 여기에서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할 때 that은 이 뜻이 아니죠. 내가 3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3번 that의 뜻은 뭐다? 그렇죠. 것인데 좀 더 여기 앞에다가 얘가 하는 역할을 써줘야 되겠죠. 뭐를 뭐 만드는 뭐를 완벽한 문장. 다시 말하면 뭐가 들어 요렇게 생긴 게 들어있는 녀석이란 말이죠. 이게 뭔데? 그렇죠. 누가 다가 들어있는 어떤 덩어리 그 완벽한 문장을 뭐로 만드는 것 만드는 대시라는 신기한 녀석들이 있고 얘는 그러면 무슨 사라고 한다고 했더라? 접속사. 에이, 접속사 라는 표현은 뭐를 한 문장 속에 두 번 나오게 한다? 두 번 나오게 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겉 만드는 대시다. 그렇다면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 있고 누가 다 따져볼 수 있겠네. 그 뒤에 뒷부분만 뒷만 읽어볼까요?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You are in a chocolate world의 뜻이 뭐겠어요? 그렇죠. 너는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죠. 그리고 누가 다도 따져봤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사용됐어?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다. 지금 여기서는 무슨 뜻? 있다. 있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뒤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보여? 이다 초콜릿 월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요? 오케이. 무엇은 뭔 무엇? 뭐? 어디? 어디에 있다고 상상해보라고요? 이런 초콜릿 월드.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얘 무슨 시야? 앞제비씨 전치사가 하는 일은 무슨 시 어디에 와서 무슨 짓 한다? 무슨 시 어디에 와서 앞에 와서 이름씨는 뭐가 이름씨라 했어? 초콜릿. 아니 이름씨란 녀석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진 애들이 이름씨라 했어? 지금은 초콜릿 세상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너는 무엇을 상상하니 초콜릿 세상을 상상한다. 무엇이죠? 근데 앞제비씨 붙는 바람에 무엇이 아니고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게 됐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어디 틀렸어요? 틀린 데 없나요? 있나요? 없죠. 그래서 대열의 두 가지 뜻 어디? 뭐라고요? 어디? 어디? 아니 Where? 그것 그것? It? It is good. 그것은 좋다. 대열의 두 가지 뜻을 모르고 계시네요. 첫 번째 뜻은 뭐? 거기에 거기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디?
어디로, 거기로.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여기서 말이 끝나면 안 되는데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됐을 때를 존재 표현이라고 합니다. 존재. 존재가 뭔지는 알죠? 있고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얘 is를 골라야 되는 이유? 뒤에 지금 이 표현이 누가 초콜릿 축제가 다 있다 할 때 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만 길어봤자 뭐야? it이죠. 그래서 it과 그것이 있다, 그것들이 있다가 아니고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there is. 그 다음에 여기에 초콜릿이 아니고 어 초콜릿 돼야 되는 이거 똑같이 누구 때문에 왔다? 축제 무슨 신데? 이름 씨 셀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 둘다 무슨 씨라고요?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은 무슨 씨 앞에 와서? 이름 씨 앞에 와서. 그래서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 언제 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어디에 있대요? 어디에? 작은 마을에. 마을은 마을인데 어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 그래서 앞제비 씨가 붙은 이름 씨는 무슨 씨 덩어리가 되거나 또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고. 이해가 안 될 텐데 솔직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마을의 모든 곳에 초콜릿이 있습니다 라는 영어 표현. There is a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틀린 데 있습니까? 뭐가 아니어야 틀린 데 있다 이러면 쉽게야. There are a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이렇게. 오케이. 아까 틀린 거 한 군데였는데 지금 틀린 거 두 군데로 바뀌었네요.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번에 또 존재 표현이야. 존재 표현. 누가 있대요? 초콜릿 축제가 있대, 아니면 초콜릿 세상이 있대, 아니면 초콜릿이 있대. 초콜릿이. 도대체 여기 어를 왜 붙이나? 어? 초콜릿이 있습니다. There is chocolate. There is chocolate. There is chocolate. 초콜릿이 있니? There is chocolate. 초콜릿이 없다. There is not chocolate. 네? 초콜릿이 있다. There is chocolate. 초콜릿이 없다. There is not chocolate. There isn't 하면 되겠네. There isn't chocolate. There isn't chocolate. 초콜릿이 있니? Is there chocolate? 이 방금 했던 세 가지 표현 중에 There is chocolate. 존재함을 표현. There isn't chocolate. 존재하지 않음을 표현. Is there chocolate? 존재 여부를 묻는 표현.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대열에서 두 가지 뜻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 아직도 생각이 안 나나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거 무슨 사? 접속사. and 앞뒤로 뭔가가 있다고 얘기하네요. and 앞에도 뭐가 있다 그러고 있고요. and 뒤에도 뭐가 있대요. and 앞에는 뭐가 있대요? chocolate statues가 있고 and 뒤에는 뭐가 있대요? chocolate postcards가 있대요.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겠어? there is. 오케이. 그렇게 하면 틀린데 한 군데 있네요.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there is even chocolate postcards. There is 야, there are 야. There are. 왜 그래야 되는데? Postcards는 셀 수가 있어. 셀 수 있는 걸로 끝났어? 셀 수 있는 거. 너무 길어졌어. 셀 수 있는데.
복수형으로 표현됐으니까 이거 뭐야? day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온다. 다음 중 틀린 문장은 해놓고 there is 써야 되는데 there are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there are 써야 되는데 there is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든지 됐습니까? 지금 and 앞뒤로 존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있다고 하는데 한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and 뒤에 한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그러면 there are and there are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새롭게. 자, 안녕하세요. 참고로 이 지금 하는 과정의 이름이 뭐예요? 읽기 연습이죠. 읽기 연습에서 제목이 읽기 연습이라서 읽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뭔가 설명하고 있죠. 지금 읽기 연습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건 언제 다시 물어본다고요? 통문장 할 때 다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전부 다 완벽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선생님이 이제 똑같은 설명 몇 번 한다고요? 8번 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때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The festival opens.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Only in the cool fall. Okay, 그러면 그 축제는 뭐 가나 는이나 똑같고. 어디? 자, 이거 할 때는. 선생님이 이 표시가 무슨 표시라 했죠? 끊어읽기 표시라 했어. 됐습니까? 되도록이면 끊어읽기 표시대로 갑니다. 축제는 연다. 오지 시원한 가을에만 오케이. 그래서 그 축제는 열립니다. The festival opens. 언제? Only in the cool fall. Only in the cool fall. 자, 그러면 Only in the cool fall 이한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Only in the cool fall. 그렇죠. 얘는 그러면 Only in the cool fall 이한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론 그 축제는 언제 열리니? 하면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일단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자, 묻는 말 만드는 과정 제일 먼저 선생님이 궁금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지금 하는 거 제목이 뭐냐 문답 문장 만들기 수업이라고 합니다. 문답 문장 만들기 제일 먼저 선생님이 궁금하다고 얘기한 게 여섯 가지 질문 중 무엇에 대한 대답인지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건 읽어보세요. 두 번째. 축하하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묻는 표현으로 바꾸기. 오케이. 자, 여기에 요거 우리말로 누가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우리말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다 열린다. 그럼 영어로 읽어주세요. 누가 The festival 다 open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만약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에 속한다면 하다시라고만 얘기해서 내가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뭡니까? 하다시 두 오케이 더 페스티벌 안 만들어봤자 뭐죠? 예. 하다시 두였으면 얘가 이렇게 생겼겠지. 어? 더지. 하다시 더즈잖아요. 단어 할 때 오픈이 분명히 나올 텐데요. 오픈. 뜻. 열린, 열다. 열린, 열다. 열린이란 뜻일 때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열다란 뜻일 때. 지금은 이 문장에서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에서 open은 어떤 시로 쓰인 거야? 하다시로 쓰인 거야? 하다시. 그래서 그 축제가 열린다 됐습니까? 근데 무슨 하다시 둡니까? 이거 혹시 안 보이십니까? 어? 자 그래서 그 축제는 언제 열리니? 여기서 고민됩니까? The festival opens. 자, 그것은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립니다로 영어 문장을 바꿔주세요. 그것은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려요. 지금 뭐 해보자라는 얘기입니까?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로 해보자 한 말이죠. 뭐 계속해. 그것은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립니다. It often it opens only in the cool fall. 그럼 그것은 언제 열리니? 뭐라고요? When does it open? 그것은 언제 열리니? When does it open? 그것은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립니다. It open only in the cool fall. 뭔가 잘못 읽었습니다. 뭐라고요? It opens only in the cool fall. 이 자리에 그 축제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그 축제는 언제 열리니? 그 축제는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립니다. Only in the cool fall. 그 축제는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립니다.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됐습니까? 깜짝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 the festival open? When does the festival open? 했더니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오케이. 자, 그래서 묻는 문단 문장 만들기 수업에서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이거 언제네? 언제네? 언제 만들어서 갔다나? 그 다음에 누가 다 the festival opens?
오픈, 아, 열린이란 뜻도 있는데 열다란 뜻으로 쓰였구나. 그럼 하다시네. 이 안에 그러면 does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opens를 does it open으로 바꾸면 물음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Because it's cooling milk in the hot summer sun. Okay. Milch? M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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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 Summer 아니고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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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hot summer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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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chocolate melt. Because chocolate melt. In the hot summer sun. In the hot summer sun. Okay. 그래서 이 뜻은 맞든 틀리든 뜻이 뭘까요? 자, 그럼 because 빼고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의 뜻. 초콜릿이 녹는다. 여름. In the hot summer su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에서 또는 뭐 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 녹니? 뜨거운 여름 태양이 비칠 때. 어디서 녹니? 뜨거운 여름 태양 속에서. 자, 네가 지금 한 건 초콜릿 melts in the hot summer sun의 뜻을 쓴 거야. 그러면 단어 네가 공부할 때 because가 무슨 뜻이라고 나오니?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그러나야? because가 그러나면 이제 but은 할 일이 없어졌네. 어? 이놈 봐라. 단어에서 했는 걸 좀 또 시간이 지났다고 까먹고 있네. Because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 뜻이 뭐라고요? 오케이. 초콜릿이 녹는다. 초콜릿 melt. 초콜릿이 녹는다. 초콜릿 melt.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Because chocolate melt. 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대요? 얘를 보고 누구하고 똑같은 접속사냐? 얘하고 똑같은 접속사라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접속사가 뭔지 선생님 뭐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설명했는데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접속사가 뭐랍니까? 그렇지. 이름이 접속사니까 붙여주겠지. 접속시켜주겠지. 붙여주겠지. 이어주겠지. 도대체 그러면 그건 맞는데 그러면 도대체 얘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될 수 있지? 비가 내린다. 나는 우산을 챙길 것이다. 몇 개 문장이야? 두 문장이죠. 근데 여기에 조금 바꿔주고 마침표 대신에 쉼표 하면 한 문장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우고 뭐 쓸까?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 나는 우산을 챙길 것이다. 두 문장인데 비가 내리기 때문에 나는 우산을 챙길 것이다 하면 몇 문장 됐어요? 한 문장. 자, 그래 다시 묻겠습니다.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그래. 아, 그거는 너무 무슨 수학 공식 같은 얘기고. 그럼 그거 무슨 얘가 지금 접속사 하는 일이 뭐기 때문에 두 문장을 하나로 한 누가다를 두 개를 확 붙여버릴 수가 있습니까? 문장 두 개를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학 공식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영어가 수학입니까? 말이지. 내가 뭐를 뭐 해버리고 대신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 이랬는데요. 지금 여기에 다 써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어? 뭘 뭐 해버리고 다짜 떼버리고 뭐? 접속사 본인이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준다. because 뜻이 뭐니까? 그래서 비가 내린다. It is raining. 비가 내리는 중입니다. It is raining. 나는 우산을 가져갈 거예요. I will bring an umbrella. 이거를 두 문장이었는데 아 이거 쉼표로 하고 여기에다가 비가 내리는 중이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비가 내리는 중이기 때문에로 바꿔주고 싶대. 어 그러면 누가 다 앞에다가 여기다 못 쓰면 되겠어. Because it is raining, I will bring an umbrella. 비가 내리는 중이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 접속사가 하는 짓이 뭐라고요? 뭐뭐 다짜를 빼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아까 전에 that은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뭘 붙여놨어? But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라 는 것을 뭐해 보아라? 상상해 보아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무엇을 상상해 봐라.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어디? 어디 그랬더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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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초콜릿이 더운 여름 태양 속에서 녹기 때문이야 이럽니까? 무엇이야? 이랬더니 뭔 뭔데 도대체? 그랬더니 초콜릿이 어두운 여름 태양 속에서 녹기 때문이야. 어울립니까? 자 그러면 이거 이것도 똑같으니까 비가 내리기 때문에 나는 우산을 챙길 것이다. 여섯 비가 내리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그러면 너는 무엇을 우산을 챙길 것이니? 그랬더니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산을 챙길 것이다. 너는 무엇을 우산을 챙길 것이니? 비가 내리기 때문에 어울립니까? 어울릴 리가 없죠. 비가 내리기 때문에 나는 우산을 챙길 거야. 비가 내리기 때문에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 비가 내리기 때문에 나는 우산 그렇죠 당연히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우산 챙길 건데? 어? 당연히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잖아. 왜 챙긴다? 왜 우산 챙긴다?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 여태까지 뭘 하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했냐 그러면 자, 지금 본문에 여기에 뭔가 좀 생략된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자, 어떻게 글의 흐름이 어떠냐.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이렇게 되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말로 뭐라 뭐라 뭐라고 물어보자. 여기에 누군가 둘이서 대화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을까? 뭐라고 물어봤길래 초콜릿이 뜨거운 여름 태양 속에서 녹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하는 걸까? 일단 왜 라는 말은 들어가겠지. 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니 라고 물어봤더니 초콜릿이 뜨거운 여름 태양 속에서 녹기 때문이야. 이 우리말 질문을 완성시켜 주세요.
완성시켜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겠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 우리말로 우리말만 보세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 축제는 도대체 왜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리니?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야?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뜨거운 초콜릿이 뜨거운 여름 태양 속에서 녹기 때문이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거 왜 했냐? 이거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왜? 그 축제가 열린다. 그 축제가 열리니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Okay. 그래서 초콜릿이 뜨거운 여름 태양 속에 녹기 때문에 라는 말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그 축제가 열린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es니까 묻는 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Why does it open? Why does it open 하면 훨씬 문장이 간단해지죠. 간단해질 수 있죠. 그것은 왜 열리니? Why does it open? 그건 왜 열리는 거야? Why does it open?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오픈즈라고? 아, 오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es the festival 여기 있다 여기 있다 Why does the festival open in only in the cool fall?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Why does the Why does the festival open? 자 그럼 간단하게 why does it open? why does it open? why does it open? why does it open? 거기서 다시 원래대로 why does the festival open?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only in the cool fall.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했더니 대답이 because chocolate melts hot summer sun. 오케이 뭐 하나 빠뜨렸는데요? In the hot summer sun. 아까 빠뜨린 거 뭐? In the hot summer sun. In을 빼뜨렸죠. 앞제비씨 빼뜨리면 무엇 녹습니까? 어디에서 녹습니까? 뜨거운 태양 녹습니까? 뜨거운 태양 속에서 녹습니까? 뜨거운 태양 속에서. 그래서 얘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서 녹는데? In the hot summer sun. 오케이. melt의 뜻은 뭐고? 녹다. 녹다. 접속사 뒤에 뭐가 온다 했어 내가? 하다시. 예? 누가 내가 언제 하다시 온다 그랬어? 내가 언제 누가 다가온다 했습니다. 접속사 뒤에 뭐가 온다고요? 누가 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멜트의 뜻이 뭐니까? 녹다. 하다시죠. 초콜릿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he, she, it일 때 하다시 썼을 때는 하다시 두가 아니고 뭐다? 더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이거 볼까요?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ed.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ed. You will be fed. Okay. 그래서 얘는 뭔 뜻일까요? 너는 초콜릿. 나는 방문한다.
이제 너는 그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다. 너는 뚱뚱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 너 단어 할 때 무슨 뜻이라 그러지? 뭐라고요? 네가 지금 썼는 뜻은 얘를 제외하고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지. 너는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다. 너는 뚱뚱해질 것이다. 얘를 포함한 뜻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몇 문장이야? 한 문장. 근데 도대체 무슨 재주로 누가 나가 두 번 들어있지? 바로 얘가 뭐다? 접속사. 그래.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문장 두 문장 하나로 이어지고. 아이고 또 수학 공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맞아 그래. 두 문장 하나로 이어져 그래. 그래서 도대체 얘가 무슨 그러면 여기 다가 두 개 있는데 1번인가 2번인가 어느 다를 빼버리지? 1번. 당연히 자기 뒤에 있는 애한테 그러면 이거 이렇게 지운다? 그러면 뭐 쓸까? 오케이 네가 방문한다. 어? 내가 다짜 뗐냐? 네가 방문한다. 응? 네가 방문한다. 내가 뭐 되게 복잡한 거 안 시킨 거 같아요. 네가 방문한다. You visit. 너는 방문한다. 네가 방문한 후에 after you visit.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접속사. 접속사 after다. 됐습니까? 네. 자, 여기에 지금 챕터 유닛이 두 유닛 하나당 글이 두 개씩 나오는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유닛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건 접속사에 대해서 너한테 꼭 가르쳐 주고 싶대. 그러니까 내가 접속사가 뭔지 얘기해 드렸어요. 됐습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거는 뭐 너는이나 네가나 똑같은데 이게 좀 더 자연스럽겠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너는 방문한다. You visit. 너는 방문한 후에 after you visit. 네가 방문한 후에 after you visit. What? 무엇을? The chocolate festival을. 누가다? You will be fish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대답 듣고 싶어. 자 이제 무슨 뭐 하고 있다. 문단 문장 만들기 놀이 하고 있죠. 되게 재밌는 놀이. 뭐 묻는 말을 하려야 되니까 얘는 나는 되고 이게 궁금하다 했으니까 뭐 뭔가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로 바꾸고. 내가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후에 나는 아니 얘가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까요? 맞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우리말 질문은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오 시작이 좋아요. How? Oh. 첫 관문은 통과했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두 번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따져보라 했죠.
네가 지금 쳐다보고 있어야 될 건 1번이야? 2번이야? 1번. 당연히 2번을 봐야죠. 어디가 묻는 말 되고 있는데 어디가? 어? 너는 뚱뚱해질 것이다. 이 부분이 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가 되고 있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썼는지는 얘를 가지고 여기다 묻는 말 느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다 아닙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아 그렇구나. 영영식.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 건가요? How will I be? How will I be? 잠시만 여보세요? 어? 학교 갔다 올 수 있냐? 안 된다고? 하, 일단 알았어. 그냥 와. 내가 어떻게 될까요? How will I be? 내가 그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후에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요? How will I be? How will I be? 내가 어찌 될까요? How will I be? 언제?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ill I be?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했더니?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How will I be after the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How I be? 자, 한 번 더 들어. How will I be? How will I be?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After I visit chocolate festival. How will I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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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ill I be? How will I be? How will I be? Visit the. I visit the. After. 어디 팔아먹나?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요? How will I be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시간상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so make sure not to 이세 뜻은 too much. 뒤에 생략된 말, too much 뒤에 생략된 말이 뭘까요? 너무 많은 초콜릿이 그러니까 여기도 too much,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chocolate. 됐습니까? 네. 자, 원래는 이 수업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초콜릿 먹지 않도록 명심해라 라는 말. 그러므로 지우고 뭘 넣을 수 있냐? 네가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 make sure not to eat much. 그러면 요렇게 바꿨으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so는 그러므로 그래서 란 뜻이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 그러므로 그래서는 지금 내용상 네가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말 대신 왔으니까 네가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만들어 볼 건데 네가 뚱뚱해질 것이다 부터 만들어 볼까요? 너는 뚱뚱해질 것이다. 자 오늘 심 수업에서 네가 뚱뚱해질 것이다를 네가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 로 만들어주는 장치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뭐? Because도 쓰고 뭐 after도 쓰고 난리를 쳐라. 뭐? Because you will be fat.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chocolate. Because you will be fat. Because you will be fat.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chocolate.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chocolate. Okay.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씩 빨라질 거예요.
뭐? 어. 얘. 빨간 펜. 빨간 펜.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